남자복이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, 있어요. 여자분들 중에. 예,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. 예. 뭐 비방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어떤 비방이 있어요? 알려드릴게요. 복수박이 있죠. 복수박이면 이렇게 조그만 거 있어요. 거기다가 내 거 생일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적으세요.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살 무슨 살 이제 원진 살 박 저 복살 저기 자궁살? 백살 자궁살 그걸 다 적으세요. 갑자기 할래니까 또 이게 네. 그 살을 다 적으세요. 적으셔서 이제 그리고선 바늘을 세 개를 양쪽에 세 개를 세 군데를 이렇게 꼽으세요. 꼽으셔서 현관에 이렇게 나가셔서 그거를 내 살을 남자복을 다 가져가라 하면서 바깥에서 확 집어 던지세요. 그러면 남자복이 그게 나가고 들어옵니다. 아파트에서 하면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잡혀가죠.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방법은 보재기 저기 봉지 있죠. 네. 봉지에다 담으셔야지. 담은 다음에 던져라. 예, 아니면 그 현관에다 하지 마시고 나가서 하세요. 아파트에서 나가서. 나가서 해도 이거 도라이 소리 들을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내 남자 보고 없는 거보다 푼 거 낫죠. 선생님 몇 번 깨셨어요? 저는요? 한 번도 안 깼는데요. 근데 우리 근데 이제 손님들 이제 제갓집들이라 그러죠. 제갓집들 남자 보고 없는 분들 왜 갑옷살 있죠. 갑옷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일할 때 그거를 복수박을 갖다가 내가 반법은 해준 건 있어. 그걸 해서 이렇게 해줘. 왜 이 여자 저기 남자들이 여자를 한번 이렇게 자고선 아 저 맛없어 아이 재수없어보다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심하게 먹튀 예 먹튀한 분들이 있어. 그런 분들을 내가 해줬어. 그때 진짜 그게 남자들이 붙더라고요. 그거 진짜 있습니다. 그걸 꼭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